안전한 대한민국. 그 뒤에는 소방관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 그리고 열정이 있다. 뜨거운 화재 현장, 목숨을 건 화마와의 전쟁. 하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현장에 갇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소방관들.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아, 예, 그렇게 빨리 와주셔서 구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그들의 어깨에 놓인 안전의 무게는 얼마일까? 화재 진압 때 착용하는 옷의 무게 30kg. 화재 진압 속 피부의 온도 무려 40도.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에 저희에게 손길을 내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소방관의 가슴에 새겨진 한 단어, 사명감.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 하나의 생각, 국민의 안전. 시민과 국가는 일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구조 현장까지 한 달음에 달려가는 헌신과 열정.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만드는 힘. 나는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 대한민국!